여러분들 경복궁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경복궁에. 경복궁 들어가면 제일 첫 바퀴로 들어가는 문이 광화문이잖아요. 그죠? 광화문을 들어가서 두 번째 문이 무슨 문이냐면 흥례문이라는 문을 또 만나요. 세 번째 문이 근정문이라는 문을 또 만납니다. 근정문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사정문이라는 문을 또 만나요. 직선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만날 수 있는 문이. 사정문이라는 문을 만나고 그 뒤로 넘어가면은 양문이라는 문을 만나요. 이 문. 그 옛날 사람들은 왜 음양문이라고 하고 양문이라고 했을까요? 양문은 교태전의 정문입니다. 교태전. 왜? 교태전에 왜 음장을 넣어놔? 교태전이란 뭐예요? 왕비가 근처하는 데가 교태전입니다. 집으로 얘기하면 안방이야. 그죠? 거기에다가 문 이름을 왜 양문을 넣어놨느냐? 음양이 만나야만 자식이 만실되는 자식. 예? 왕족이, 대변인 왕족이 안 나타나면 큰일 나, 이게 큰일 나. 예? 그래서 문 이름을 양문이라고 쳤습니다. 교태전은 컬퇴자 맞나?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 문의 의미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 태가 어떻게 하면 태계에서 나왔어, 개. 주역에 64효가 있잖아요. 64 개가 있죠. 64. 주역 얘기 들어보셨죠? 뭐 뭔지는 모르지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태계에서 나왔는데 이 태계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 바뀌는 겁니다. 네? 태계가 곤이 위에 있고 누가 곤과 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 사주를 건명, 이건 남자 사주를 의미해요. 건명은. 자, 곤명을 여자 사주를 의미합니다. 이건 땅이고, 이건 하늘. 이건 양이고, 음양으로 얘기하면. 이건 음이죠. 그래서 하늘은 왜 하늘이 위에 있고, 예? 금계가 위에 있고, 공계가 이렇게 되어야만 정상인데, 이건 뒤집어진 게예요. 공계가 위에 있고, 금계가 밑에 있어요. 저건 또 뭐를 의미하느냐? 정상적인 것은 변화가 없어요. 그죠? 하늘은 항상 위에 있고 땅 밑에 있는데 그 변화가 있어. 그런데 비정상인 거는 확 다시 정상적인을 되돌리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교태전은 여자 교태 부르라고 교태전이라는 말이 아니고 태계가 바뀌어야 돼. 교차. 그래서 여기서 역시 음양이 뒤집어진 걸 다루는 과정에서 예? 변화를 유도하고, 변화 속에서 역시 또 자식을 생산하는 게 자식. 동양학에서 음양을 정확하게 구분해라. 못해. 우리가 천간을
현관만 하고, 이거는, 가벌적인 무기의 신, 이제, 이게 양이에요, 양. 자, 이 자체는 양이죠? 이 자체는 양인데, 그럼 천간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보는 것인가? 목하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럼 이건 음이냐, 양이냐? 그러니까, 동양학은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결론하는 게 아니고, 음이 양도 될 수 있고, 양이 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너는 문과다, 이과다. 학생들한테, 너는 앞으로, 문과로 가야만이 네 적성에 맞지? 이과로 가면 적성에 안 맞는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걸 어떻게 보느냐? 사주 구성에, 목화가 많이 있는 애들은 문과예요. 문과 적성. 정말 우주라는 이 세상의 변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음에서 출발합니다. 음에서. 그래서 양으로 갔다가 다시 음으로 이 응축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양으로. 음양이 계속 도사면서 자, 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그래서 음양이라면, 음은 양을 품어요. 양은 음을 잘 못 품어. 자, 음에서 지금 수에서 출발하면, 수에서 출발하면서 뭐가 되냐, 목, 화로 양을 넘어가요. 선생님, 양은 왜 음을 잘 못 품어요? 좀 난해한 질문이 됩니다. 음 속에 양이 있지, 양 속에 음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이미, 출발은 음에서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어요. 음이라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개념이고요. 양은 형이상학적인 개념. 음은 물질을 의미하고, 양은 정신 이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라는 이걸 머금고 있는 이쪽에서부터, 씨 있잖아요, 씨. 우리가 씨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농사질 때 그 씨앗 있잖아요. 씨앗 속에 수가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 씨. 양의 기운을. 그리고 있다가 적당한 상황이 되면 그걸 뽑아내는 게 이제 목으로 탄생해. 목을 탄생해. 화는 이 성장입니다. 성장이 무한정 클 수가 없잖아요. 무한정. 그죠? 그러면 여기 성장에서 바로 응축 소름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건 가정에서 뭐가 있냐면 토가 있어요. 토가 성장을 어느 정도 이제 갈무리 하는 거예요. 청장을 갈무리 하면서, 이제, 응축, 수렴 하는 쪽으로 다가서, 다시, 마무리, 갈무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은, 음양의 기본적인 개념을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문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문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금수가 강한 사람은 형이 화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
물질을 추구하고 또 형태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과가 적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음양은 또 지금 현대에도 쓰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계산 방법이 좀 이진법이잖아요. 음양은 어떻게? 우주를 형성하는 전체적인 큰 힘은 음양의 힘이고 이 힘을 바탕에 두고 모든 것이 또 파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령 응축하는 기운, 응출이는 기운, 안으로 들어가는 기운 이런 건 전부 음이에요. 그리고 발산하고 뻗어나가고 밖으로 나가는 용출되는 기운들은 다 양이다. 그래서 가벼운 것은 올라가서 양이 되고 무거운 것은 내려와서 음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나 이 자체도 절대적이진 않아. 동양학은 항상 변화무성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음양을 나눠보면,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밝은 거는 양이고, 어두운 거는 음이고, 남자는 또 양이요, 여자는 음이요, 뭐, 주인은 양이고, 객은 음이고, 청한 거, 맑은 거는 양이고, 탁한 거는 음이다. 그 다음에, 양은 정신이고, 음은 물질이다. 그 다음에 형이 상학적인 것은 양이고 형이 하학적인 것은 음이다. 그 다음에 움직이고 움직이고 동하는 것은 양이고 정하는 것은 고요한 것은 음이다. 뭐 전후 좌우 뭐 다 음양이 있습니다. 큰 거는 양, 작은 거는 음. 아픈 양.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앞에 보이는 건 다 양이고, 뒤에 보이는 건 음이고. 그죠? 그리고 교재가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안 가지고 계시지만, 교재에 그 나와 있습니다. 그 음양에 대해서. 자, 오행. 자, 녹화 소금수를 오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양은 일월이라고 하거든요. 음양. 일은 태양이니까 양이고, 월은 태음, 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이고. 그래서 음양 오행을 가지고 일주일을 만들어요. 일주일. 음양 오행 해서 일주일이 만들어집니다. 일요일, 월요일, 이날은 음양이 날이고, 나머지 오행의 날이고, 그렇죠. 우리가 녹화토금서는 그냥 하나의 부호고 기호지, 목이라고 해서 또 나무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걸 꼭 불로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부호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이게 오행이다. 거기에 음양이 첨가됐다. 그럼 다섯 가지 요소도 오행 중에 목도 음과 양을 나눌 수 있고, 화도 음양이 있고, 토도 음양이 있고, 다 음양을 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요소가 꼭 필요하다 해서 오행으로 다섯 가지를 넣어놨다. 그
그러니까 해는 갈 행자, 간다 뭐 이런 말이에요. 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행 멈춰 있지 않고 항상 순환하고 변화한다 이런 의미로 행을 붙여놨다 이거죠. 이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은요 상신의 시대가 아니고 상극의 시대. 상극의 시대라는 말. 서로 극하면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하지 마라, 이게 극이거든. 네? 서로 다,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가 물질을 하나 만들더라도요, 자, 우리가 필요한 물질, 낫이나 농기구를 만들자, 호미 이런 거. 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극의 규칙을 적용 안 하면 이게 안 만들어져요. 철광석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극하는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녹여야 돼요. 녹여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 뭐, 전부 다 상극의 상극. 상극. 상식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서도 법과 질서, 이거 상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극하는 거. 너 신호등 지켜, 뭐, 너 범죄하면 너 잠옷 감옥 가. 이처럼 상극이. 그래서 여기 목화토금술을 또 뭐, 방위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목은 동쪽이고, 뭐, 화는 남쪽이고, 이제 나중에 또 여러분들은 좀 중요하는데, 뭐, 계절, 방위, 색깔, 뭐, 소리까지도 오행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배당을 시켜놨어. 이건 어디 들어가고. 나중에 또, 인의 지신, 예? 인은 어디 들어가느냐? 목은, 인은 목에 들어가고, 예? 인은 금에 들어가고, 이것도 다 또 배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형태도 있지만 그 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이거다 이것뿐이라고 얘기는 못한다. 그래서 이 자체는 하나의 목화토금술은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의 부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목은 딱 뭐 나무 을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목화는 하여튼 탄생과 성장, 금수는 이제 성장은 금은 성장을 딱 멈추고 이제 움츠리고 이제 갈무리 하고 하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수는 완전히 갈무리한 상태라고 보시면 포가 방위가 어디지? 포는 하나의 중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포는 모든 걸 관장한다. 지지로 내려오면 포가 지지로 내려오면 방위가 있습니다. 청간에는 무토는 방위가 없어. 청간 자체는 방위가 없어. 방위가 없고 하늘에 무슨 방위가 있어. 하늘에 특별한 방위가 없어. 지지로 내려오면은,
원래는 자부터 시작을 하지만, 자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해의 시작은 인월부터 시작합니다. 인월. 인묘지, 사오미, 신유술, 대자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는 목의 방이에요, 목의. 목은 동쪽에 위치합니다. 미는 화의 방이고, 남쪽에 위치합니다. 술은 오행 중에 금의 방이고, 서쪽에 위치하고, 축은 오행 중에 수의 방이고, 이는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토는 아까도 말씀드린 중재자예요. 중재자. 성장에서 한꺼번에 응축으로 바로 못 내려가니까, 그 중재하면서 적당한 시기를 갈무리 합니다. 음과 양의 기운을 중재하는 거고, 팽창에서 응축되는 과정. 팽창에서 응축되는 과정은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중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응축에서 팽창 과정은 수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또 중재하는 것이 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주 삼라방사는 팽창하는 화의 기운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응축되는, 예? 수의 기운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순환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순환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갑을 목에 해당이 되고요. 병정은 화에 해당이 됩니다. 무기는 토, 궁신은 금, 신계는 수에 해당입니다. 자, 인묘목, 이거는 토, 사오화, 이거는 토, 신유금, 이거는 토, 대자수, 축토는 토. 숫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숫자는, 이건 구궁에서 왔어요, 숫자는. 이 구궁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돼도 이렇다 써. 이렇게 돼도 이렇다 써. 다 어느 쪽으로 해도 15가 나와. 다 15가 나와. 그래서 1, 6은 수에 해당이고요. 2, 7은 화. 3, 8은 목이. 4, 9, 금. 자, 50은 여기가 토입니다. 중앙에 있어, 토. 그래서 1, 6은 그러니까 플러스 5만 더하면 돼. 1에서 5만 더하면 6이죠. 2에서 5만 더하면 7이죠. 네? 3에서 8, 5만 더하면 8이죠. 그래서 하나의 성수, 마무리되는 수. 이렇게 보십시오. 4에서 5만 더하면 9. 그죠? 5에서 5만 더하면 10.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백호 대사라고 배웠죠? 예전에, 지금 처음 오신 분은 모르고, 백호 대사를 배웠잖아요. 백호 대사는 이 구분물리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호랑이가, 호랑이 물려가는 살이 백호대 살이거든. 요즘 호랑이 어딨어요? 그럼 호랑이 없으면 백호대 살 없느냐? 자동차. 특히 이제 요새 비유하면 이제 자동차 사고 나는 게 백호대 살이에요. 자동차에서. 호랑이 없으면 호랑이
차오는 거 호랑이하고 똑같아. 헤드라이트 불하고. 왜냐면 육식 각자가 여기서 각자 얼추 병인 정묘 이게 무신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무신. 그래서 육식 각자 짚고 나오면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무신 무신이 뭐냐면 중국에 갇혀 죽는다. 나오지도 못해. 이놈들은 어디 나갈 수 있잖아, 이거죠? 이놈들은 여기 갇힌 놈들은 나갈 길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백호대사리 이제 구금에서 나왔어. 옛날에 인간들이요, 막 중전하고 학궁을 하면 어디서 하는 그 방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합니다. 인간들이. 인간이 중전하고 학궁을 하려면 기상관이라고 해가지고 날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의의한테 물어봐. 의의, 왕비 중전이 그 생일 날짜가 되는지. 응?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경복궁 가보시면 왕이 잠자는 데가 중간에 마루가 있고요. 양옆에 동쪽 서쪽이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럼 왕비하고 학궁을 하는데 날 보고 보니까 오늘은 동쪽은 안 맞고 서쪽이 맞다. 그럼 서쪽에서 다 하고 가는 거야. 네? 어떻게 하느냐? 이 방에 아무것도 없어. 이불만 있어. 우리가 사극 보면 촛대도 이런 건 없어요. 촛대가 찍어보면 안 되잖아. 그 상궁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상궁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복상사 하면 큰일 나니까 생닭을 몇 참으로 닭 모가지에다가 닭피를 넣기려고. 복상사 닭피 먹으면 이게 안 죽나요? 참. 이게 제대로 되겠어,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뺑뺑 돌려서 상궁이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중전이 난 아들 별로 없는 거야, 이게. 골차도 상하는 거야. 골차. 이거 오늘 뭐 하고 하려면 뭐, 기상감이 씨. 날짜 보고. 이나나 됩니다, 안 됩니다, 살았지. 에이씨, 할 수 없이 그냥 가다가. 가다가 뭐 이렇게 그 좀 하면 그 가보자 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날 안 봐도 되거든. 아무데나 흘리고 댕겨. 후궁들은 날 안 받아요? 후궁들은 날 안 받대지. 후궁 뭐 날을 받아. 그래서 후궁들이 아들이 많이. 그러다 보니까 후궁 자식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중전 자식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 뭐 골차고지 이거 뭐. 근데 저기 뭐야 뭐 이방원이도 뭐 자식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있었는데 대부분 중전한테 난 거는 왕 되기 전에 밖에 있을 때 났어요. 중전한테 난 자식들이고. 예? 왕 되고 나서는 거의 안 났어 중전한테. 무진도 백호대사예요. 백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식감자 찍거나 가운데 걸리면 다 백호로 그 나와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세력 중에 컴퓨터 만세력이라고 있어요. 혹 이제 여러분들 만세력 하나 살 필요 있어요. 컴퓨터 만세력. 나름대로 잘 돼있어. 그게 보면 뒤에 백호사이 뭐 보고 다 나와있습니다. 뒤에 부록에. 그 원리가 여기서 나왔다니까. 중국에 같이 죽는다 이거야. 나오도 못하고.
어? 꼼짝 가서 못하게 죽는다. 그래서 여기 백군사를, 백군대사를 올리면 여기서. 자, 지금 봄입니다. 우리가 인월, 지금 인월이, 인월에서 내 모레, 모레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은 봄에 인월에부터 시작합니다. 인월. 그래서 이거는 입춘. 입춘은 항상 인월에 있지, 묘에 있지는 않아. 입춘은 항상 인월에. 양력 2월, 음력은 1월입니다. 그, 인월은 그, 뭐 1월, 2월 월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입춘 기준이니까. 입춘이 뭐. 그렇죠. 예, 2월도로 될 수도 있고, 3월 초도 될 수 있을 거 아니까. 아니, 1월 말도 될 수 있고. 입춘은 2월 4일. 2월 4일. 2월 4일. 아, 2월 4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절기는 음력 기준이 아니고, 전부 양력 기준입니다. 절기는 아니에요. 예, 예. 2월 4일 입춘, 무조건 2월 4일 입춘이고요. 금년에 2월 29일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윤달. 예, 예. 윤달 있는 날은 2월 4일이 될 때도 있고, 2월 5일이 될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럼 2월 4일이 되면 아주 늦어. 오후 6시 넘어서 들어왔어. 금년 입춘이 오후 6시 53분인가 56분인가 들어왔어요. 예. 예. 그런데 윤달이 없는 날은 입춘이 대체적으로 오전에 들어옵니다. 아니면은 윤달이 있는 날은 2월 4일이 안 되고 2월 5일날 들어올 때도 있어. 예. 그건 안 변합니다. 동지 12월 20일 안 변해. 왜냐면 계절은 태양이 돌아가는 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예, 안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인묘, 이거는 아까 봄에 해가지고, 여름이에요. 가을, 겨울. 방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동서남. 자, 그러면 목은 왼쪽에 가야 됩니다. 목은 왼쪽. 이제 지도가요. 옛날에 우리 동양 지도는요. 북쪽이 밑에 있어요. 우리 그림을 보면. 자. 옛날에 지도들은 전부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기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고. 지금 지도는 막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도는. 여러분들이 다음 지도 화면상에 보면 위쪽이 무조건 북쪽이라고 보면 돼. 네이버 지도는 마찬가지. 전부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동양과 서양은 개념이 달라. 동양은 내가 있는 자리 위주로 빠졌어. 내가 있는 자리. 서양은 내 있는 자리 위주가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위주로 빠졌어. 그래서 향과 자행이 틀려요. 향과 정. 우리가 남성이라고 말하면 내가 어디 앉아있다는 거예요? 북에 앉아있다. 북쪽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는 것이 향이에요. 그 남양집은 그 집이 어디, 원래는 어디 앉아있었는 거예요? 원래가 아니고 그냥 남양집은 북쪽에 앉았으니까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나 기준으로 해서 나 기준. 내가 있는 기준이지 남 기준이 아니야. 자, 오늘 북쪽에서 돌아서 왼쪽이니까 이게 왼쪽에. 자. 이거 우. 그죠? 이거 전. 이거 후가 돼. 자, 동쪽은 왼쪽이죠. 그래서 자위전이 더 높은 거예요. 우위전보다. 옛날에. 왼쪽 바꿔요. 동쪽이라서. 아니면 시작이라서 그런가? 그렇죠. 시작이라서. 이거는 이제 해를 보면 동쪽이 뜨잖아요. 해. 이 떠난 거는 떠난 게 지는 것보다 훨씬 우선이에요. 모든 게 지는 해 뜨는 해. 그래서 임금도요
임금도 그 건정전이 여기 건정전에 건정전이 이제 임금이 일본은 자리를 건정전이라고 하거든. 예. 그럼 임금이 뒤에 이제 이제 이걸 해 사정전. 사정전 뒤에 어찌됐든 임금이 문역으로 나가 출근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요렇게 와가지고 이쪽에 문이 있어요. 동문을 동문. 동문을 들어가서 우리 의자에 앉습니다. 앉아서 업무를 보고 퇴근을 어디 하느냐? 요리 가서 서문을 나가. 그래서 또 다시 임금은 거기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야 돼요. 우리 무역. 그러니까 이쪽은 떠는 쪽으로 왔다가 기는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 이치에 다 맞게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해놨고 거기 문 하나 글씨 하나도요 그 이치에 안 맞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세자를 동궁이라고 하죠. 세자. 세자가 동궁 그 정확히 쓰면 이게 이거예요. 동궁 아이 동자가 아니고 예? 동육 동자예요. 그러면 세자가 거처하는 데 어디냐? 세자 근접내에 볼 때 이쪽 동쪽에 여기가 동궁이에요, 동궁. 이제, 이 동궁은, 이게 이제, 왜 세자를 동쪽에 넣어놨느냐? 너는 떠오르는 태양이다, 떠오르는 태양. 이제, 완전히 뜬 태양이 아니고, 앞으로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동쪽에 배치한 겁니다. 동궁에 들어가, 동궁을, 건정면에 동궁을 들어간 게 아니고, 밖에서 동궁을 들어가면 제일 첫 바다로 만나는 분이, 이건문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자가, 이 이자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셈 할 때, 하나, 둘 할 때 이 이자를 쓰고, 이거는 퍼스트, 세컨 할 때, 서열을 따질 때 이 이자를 써요. 서열 따질 때. 삼자는 이렇게 써요. 예? 서열 따질 때 이거 이자 써요. 이게 세컨드. 이건 두 번째가 이거야, 두 번째. 그게 뭐냐? 이 북극성 북극자야. 그래서 옛날에는 북극성을 옥황상제가 살고, 천재가 산다고 해, 천재. 최고의 기존. 지존에 사는 데이 북극성인데 인근이 지존이야. 인근이 북극성 아니니? 왜 옛날 사람들 북극성을 최고의 별로 따집니까? 지구가 지축이요. 여기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지축이? 그럼 지구에서 바라볼 때 딱 지축선상에 있는 게 북극성이에요. 그럼 지구가 자전 운전하냐 돌잖아요, 그죠? 돌아도 북극성은 항상 자리에 있어, 항상. 예? 목성, 금성들은 돌면에 있잖아요. 도는 데 위치가 다 달라. 매일 날이 나가. 근데 북극성은 항상 매일, 지구에서 보면 항상 이 자리에 있어. 그래서 북극성을 지존에 빌려요. 그래서 여기 저 자미원 천시원 이 말 들어봤죠? 자미원. 예. 그 앞에 별들이 자미원 천시원들이 다 고리를 하고 있어요. 별들이. 28개가 28수. 28수가. 그래서 이 밤에 두 번째 북극성이 이다. 밤 차이가 이다. 이 말을 그 문에다 해놨다니까. 이건 뭐 가보세요. 동궁 들어가는. 예. 여기 건정점에서 동궁을 가는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저쪽 바깥에서 동궁 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이건문이라고 있어요. 문이 경복궁에 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문 하나만 이름 다 있다니까 다 이름다. 그걸 다 음양오행의 법칙에 맞게끔 다 이름을 붙여.
여러분들 전하라는 말 알죠, 그죠? 전해라. 전하. 이 전자가 이게 집도 신분이 있어요. 전자를 붙일 수 있느냐? 예? 전자를 붙이는 건물이 있고 당자를 붙이는 건물이 있고 각합문 그 다음에 제루대다 틀려요. 옛날에는 건물도 신분을 매기라. 이거는 임금들만 쓰는 건물에만 전자를 붙였지 아무나 못 붙여. 내 집에다가 무슨 전 했다가는 바로 사형감이에요. 바로 사형감. 절은 대웅전 지전. 절은 이제 종교적인 거죠. 지존이야. 그렇지, 지존이야. 지존. 지존에만 붙여. 지존에 뭐 지존에만. 지존에만 붙여. 삼성 각이다. 아, 삼성 각이. 각이야. 전이야. 그래서 호칭을 건물에다 붙여가지고 전하라는 기존 바로 기존이라는 명칭을 해줍니다. 전하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뭐 각하라 했죠. 각자 그거 한참 하질이야. 한참 하질이지. 청와대에서 지금 배하라 그러네. 배하. 배하는 더 하질이에요? 훨씬 하질이지. 청와대는 배라고 말 붙이는 것도 잘못되고 대라는 거는 우리가 명칭의 규정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열 때 하듯이 대자. 사열 때 지붕이 어디 있어? 없어. 있는 경우도 있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하면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거를 갖다가 대라는 거야. 집이야, 그게. 집도 아니지. 우리 스스로 말이 지금 국작을 붙이자고 얘기를 하면은 네가 뭐 왕이냐고 걔 나를 치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러나 이거는 국격의 문제예요. 우리가 엘리제 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제 궁이라고 불러주잖아. 이 프랑스 임금사람들을. 이거 다 신분이 있는 거예요. 다 그 격에 맞게끔 다 해놨어요. 자, 색, 음영을 이제 기억, 키워,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색깔은 목은 청색입니다. 화는 붉은색. 이거는 흰색, 검은색. 아, 흰색이고, 손은 검은색. 자, 그럼 인의 의지는 어디다 붙이느냐. 목은 인에 들어가서, 의지 인자. 목이, 목을 왜 인에다 넣어놨냐. 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탄생이라고 했죠, 탄생. 예? 목은 탄생이다. 생명.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은 의사들도 많아, 의사들. 생명을 하고. 바위로 쪽에,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도 다 목에 들어있어. 자, 탄생인데 의지를 인자로 왜 넣어놨냐면, 탄생한 데는 의지를 해야 돼. 어? 애가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내 얼굴에 오줌을 싸버렸어요. 어? 그럼 걔한테 잘, 이 새끼 내한테 내 얼굴에 오줌 쌌다고 눈을 펼 겁니까? 다 인자하게 다뤄줘. 예? 뺑아리 새끼 나왔다고 해서 그거, 어? 손 한 대로 뭐, 확 찢지도 못하잖아요. 예? 다 인자하게 다뤄. 그래서 인이라는 것을 넣어놨어요. 의지를 해야. 탄생을 의지를 해야. 탄생이다. 그 다음에 화에는 왜 예를 넣어놨냐? 예. 이 예제를 했자죠? 예? 네. 화는 왜 예제를? 사람이 밝은 데서는 예제를 갖춰요. 밝은 데서는. 예? 도둑질해서 컴컴할 때 도둑질하고. 예? 엄청한 데 가서 오줌도 싸고 지하를 발광을 해도 대낮에 도로에서 오줌 싸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절 갖춰. 다. 단지 환하게 바라보고 있는 데는 딴짓을 하지는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환은 예의다. 예절이다.
검은 왜 오르렛자 의 검은 칼을 쓰거든. 칼 검 그죠? 이렇게 의리를 따지는 의리 의에 맞지 않으면 아니면 마음대로 쓸 수가 이건 자 수는 지혜를 짓자는 거 아니죠? 지혜. 수는 지혜롭거든요. 우리가 물을 보세요. 물의 형태가 어디 있어? 네? 병에 담으면 병 형태, 뭐, 그런 사람은 그런 형태. 그래서 수가, 사주에 수가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 다음. 네.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잘 능수분란하게 잘 변화하고, 잘 적응해요. 물에 안 녹아나는 게 없어. 여러분들 차도 물만 갖다 대면 차가 막 우려나잖아. 그죠? 예? 우리가 약간에 물 때도 물을 안 넣어. 이래. 다. 그래서 아, 그 얘기는 안 했네. 교재는 없지만 그래서 동쪽에는 우리가 도성문을 보면 예? 동쪽에 우리가 동대문이 뭡니까? 흥인지문이라서 어지빈자 넣어놨거든요? 흥인지문? 흥내문은 남쪽인가요? 네, 남쪽. 자, 흥인지문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면, 동대문에 가서 가지고 보시죠. 흥인지문에서, 그쵸? 근데 서울은 동쪽이 굉장히 낮아요. 서울은 동쪽이 낮습니다. 낮고 흥인지문 그 자리 임진왜란 때 제일 먼저 뚫린 데가 동대문이에요. 걔네들이 서울까지 오는데 20리 차가 있어서 거침없이 올라왔어. 걔네들 요즘처럼 차도 없을 거예요. 임진왜란. 그래서 이 사각으로 만드는 거는 그 푹 꺼졌 동쪽이 꺼졌기 때문에 그걸 좀 메꿔주기 위해서 이걸 현판이에요. 현판 그 현판이라고 하고 편액이라고 합니다. 편액 평소 지휘학상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글을 써줬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순례문이라고 있죠. 네. 순례문은 세로로 쓰여 있어요. 세로로 그것이 참 잘, 대단히 좋, 잘 쓴 것이야. 그래서 추사가 호가 한 200개 정도 된대. 호가. 추사. 추사가 같은 살았거든. 같은 살다가 서울로 와서 숙명을 하면서 그 글씨를 한참 쳐다보고 갔다. 추사가 배부를 100개인가 없앴대요. 먹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도 못 얻으세요. 근데 그 배로는 요즘 배로가 좀 틀려요. 옛날 배로는 기아장처럼 구웠어. 꾸리고 한참 살고 그걸 빠고 나버리지. 예? 지금 배로는 돌을 깎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옛날 배로 추사가 쓰는 시절의 배로는 기아장처럼 구워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갈다 보면 빵구 뽕 나버려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글씨가 많이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이 예자 들어있는 순명이. 그리고 왜 숭례문이 왜 세로로 썼느냐? 옛날 사람들은 이거는 왜 세로로 썼다? 그거부터 설명을 안 해놨어.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제 추정하기를 숭례문은 중국 사신들이 오면은요, 중국 사신은 무조건 숭례문을 통과하고요. 외국인 들어오면 숭례문 못 들어와. 주로 도녀문이나 저쪽 사이드문으로 들어와요. 도성문이 정문이 정문이 동서남북에 4개 있고, 그 다음 샘문이 또 4개가 또 있어요. 총 8개 문이 있어요. 총 8개 문이 있는데, 뭐, 다른 이제 뭐, 중국 사신들 외에 다른 사신들은 정문은 못 들어, 남대문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들이 우리나라가 그때 뭐 조공도 바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천재의 나라니까,
중국 사신이 들어오는 출입하는 그런 문이고, 우리나라에 또 그 제일 그 도성에 서울에 첫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현판을 새로 세운 것은 서서마지 한다 그런 의미로 했다는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관악산의 화기가, 관악산이 풍수적으로는 화산이거든요. 불처럼 불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세로로 함으로써 뭐 마풀로 해서 화는 화로 그거 한다는 그런 의미로 채웠다는 설도 있고, 정확한 건 그 다음에 서쪽에는 도니문이라고 지금 없죠? 서대문은 지금 없어요. 문 자체가 없습니다. 복원한다는 말도 있는데, 돈이문으로서 오를 이자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북쪽문은 서울 도성 북쪽문은 숙정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도성이 한 18km 되는데, 도성도 관광 코스도 있습니다. 그 한 하루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볼만해요. 숙종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지문은 샘문이고, 홍지문은 정문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작은 문이 또 네 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문은 숙종문인데, 그게 왜 지자가 안 들어갔느냐? 그것도 설이 많은데, 설이 일부는 뭐 백성이 너무 또 지어놓으면 임금이 다스리기 힘들다 해서 빼자 해서 뺐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자가 깨부릴 정자예요. 정자가. 깨부릴 정자가 뭐, 지를 대체했다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중앙 토는 뭐가, 토는 뭐냐면, 믿을 신자. 왜 신자를 하냐? 토는 거짓말 안 해. 공신목 공하고 파신목 하나. 예? 한국 사람 또, 믿을 건 땅밖에 없다. 예? 땅 두 자 해가지고 서려고 사람 별로 없듯이. 하여튼, 토가 주는 의미는. 그래서 실. 자, 성질은 목은 위로만 뻗는다 해서 복직 해서, 복직 인숙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요. 화는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염상. 토는 또 가식이라고 합니다. 가식은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를 토에서 지어야 어디 있죠? 그 다음에 검은 종액이라서 가죽이라는 의미도 있고, 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수는 유나라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모양 해서 유나라는 것 같습니다. 맛은 이제 뭐 이건 큰 의미는 없는데, 맛은 목은 신맛이에요. 목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풋과일 있잖아요. 풋과일. 예? 풋과일은 다 신맛 나요. 예? 아니 연결지 않은 것들은 다 신맛 나요. 목은 탄생이고 성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화는 쓴맛인데, 불로 갔다가 맛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 아무도 없는데, 하여튼 불이 꺼지려고 나서 맛을 보면 다 써요. 자, 토는 단맛인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오곡이 풍성하고 이쪽에서 나타나는 그걸로 넣는 것 같고요. 건이 매운맛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는 왜 짠맛을 넣어놨냐면, 수는 우리가 민물은 바닷물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지구의 70%가 바다고요. 30%가 땅이거든. 예? 그래서 70%에 해당되는 이것은 물, 바닷물로 의미하기 때문에 짠맛이 넣어놨다. 이게 이제 음양 오행의 이제 기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목부터